자, 지금 현재 연기 끝이 300이 나옵니다. 재료는 18mm고요. 자, 그러면 안쪽 각, 그 연기 안쪽 각에 표시, 반대쪽도 안쪽 각에 표시를 합니다. 예. 직각자로 표시, 반대쪽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요러고 확인 한번 들어갈게요. 정확하게 기하기가 됐는지, 예, 정확하게 됐네요. 자, 우리는 이제 제비를 요런 식으로 따야 되겠죠? 예, 그러면 재료를 놓습니다. 역시 바이스 보조목을 옮겨주셔야 됩니다. 바이스로 딱 고정해 주시고, 자, 요쪽 끝단에 맞출 겁니다. 이동 거리를 0.1로 하시고, 이동을 누르면서 예,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1, 4, 5네요. 자, 그러면 복귀 지점에 1, 4, 5를 하시고, 자, 확인, 이동, 복귀.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미 정해져 있는 홈에 스토퍼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모터는 15,000 맥스 올리시고, 자, 한쪽 깎아주시고, 그대로 반대로 돌립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가공. 자, 그러면 제비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올려서. 한번 깎고 높이를 볼게요. 예, 딱 떨어졌네요. 빼서 반대로 또 돌리시고, 바이스 하시고, 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넘어오셔서, 예. 자, 그러면 양쪽 다 제비가 가공이 되었습니다. 자, 가공을 하고 나시면 삼박 연기 촉과 제비 촉을 대서 안거리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 부재를 계속 가공을 하셔야 됩니다. 이 길이가 안 맞으면 결국 균형이 깨지겠죠? 자, 지금 제가 앞전에 깎은 게 0.5mm가 커서 0.5mm를 이쪽 부분을 더 날린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팅을 정확하게 하시고 나머지 부재를 전체를 다 깎아주셔야 됩니다. 예. 제비를, 이제, 가로제 제비를 가공하셨으면, 여기, 바이스 보조목을, 예. 자, 이쪽으로 옮겨줍니다. 받침목도 역시 옮겨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비를, 예,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게요. 하시고, 촉가공이 들어갈 겁니다. 자, 저는 요 코너에 딱 맞출 겁니다. 자, 잘 보이시죠? 연필. 자, 하 버튼을 꾹 누르시면서 기계를, 예, 연필선에 맞출 겁니다. 자, 결국 이 연머신은 세팅이 잘 돼야 정확한 물건이 나옵니다. 날을 금사치 붙이시고, 조금 내려왔네요.
1mm 올리고 미세 조정합니다. 0.1mm씩. 항상 연필 선보다 0.12mm는 많이 내려오는 게 유리합니다. 제품을. 자, 현재 위치가 124.6입니다. 124.6입니다. 자, 요거는 촉을 한꺼번에 따겠습니다. 역시 이 녀석도 첫 번째 깎아야 되는 지점에 맞추시고, 자, 이 지점에 맞춰주시고, 핀을 내려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 지금 스핀들 유도 봉의 끝이 6mm, 지그도 6mm입니다. 저희 기계 세팅값은 저희 기계를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지그 6, 베어링 6, 날이 6이면 제품도 6이 나오는 방식이죠. 자, 요렇게 세팅이 됐으면 이제 예, 세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잠그고 핀은 약간 빼올리시고 이동 복귀 밑에까지 내려가시면, 자, 바닥에 놓고 한 2, 3mm만 들어 올려주죠. 자, 모터를 돌리고 촉 가공을, 꼬줌 촉 가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제품을 보시면 이렇게 작은 촉들은 가공하기가 좀 난해하죠. 지그를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예, 꼬준 촉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예, 이걸 그대로 반대로 예, 넣습니다. 놓고 자, 반대쪽은 서비스 길이가 있죠. 그래서 한번 긁어 주시고 확인을 한번 더 하셔야 됩니다. 자, 재료를 빼내서 확인을 한번 할게요. 예, 0.5mm 정도가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팅을 0.5mm를 다시 예, 내려주시고, 자, 이동창에서 점오를 누르시고 이동을 바로 치시면 됩니다. 자, 0.5mm가 내려갔죠. 자, 그러면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제품을 보지 마시고 지그를 보면서 예, 천천히 지그를 타고 도시면, 자, 요렇게 꼬줌 촉이 예, 만들어졌죠. 자, 지금 현재 재료는 18mm 재료입니다. 예. 자, 이 꼬줌 촉이 이제 제비 암장부를 파서 요렇게 45도로 또 가공이 돼야 됩니다. 예, 요런 식으로. 지금 현재 이 높이를 결정하실 때는 밑에가 3mm가 나오죠. 예, 3mm. 그러면 여기도 3mm가 돼야 되는데 3mm가 돼버리면 꽂았을 때 서로 방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2.5mm 정도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아마 2.5mm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그러면 저는
자, 역시 바이스 보조목을 45도 가공하는 위치로 또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재료를 위치에 올려놓고 바이스. 자, 유도봉이 걸릴 수 있으니까 빼 올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하 버튼을 꾹 누르시고 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 날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예, 이럴 때에는 그냥 깎고 내려갑니다. 아, 1mm를 맞춰 놓고요. 자, 한 3mm 정도 내려서 깎고 또 한 3mm 내리시고 자, 깎으면서 맞춰 주시면 되겠죠. 예. 자, 지금 현재 이렇게 제품이 깎였습니다. 자, 몇 미리가 나오는지 재볼까요? 예, 2.5mm 정도 나오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재료를 또 역시 반대로 돌려놓고 깎아야 되는데 이제 높이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깎아보면 요건 한 4mm가 나오겠네요. 반대쪽이. 예, 역시 4mm가 나왔네요. 자, 1.5mm를 내릴게요. 1.5 이동. 그리고 한 번 더 깎아줍니다. 예. 자, 이렇게 제비의 꼬중초까지, 예, 가공이 끝났습니다. 자, 지금 삼방 연기의 한쪽 부재와 제비촉 가로재의 한쪽 부재가, 예, 이렇게 가공이 됐죠. 6mm 엔드밀 한 개로, 이렇게, 지그를 세팅을 해 놓고, 가공을 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예, 이렇게 가공이 돼가 나옵니다. 아, 이번부터 영상을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아, 여기 집중교육을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조금 디테일한 가공 영상을 원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부재가 다 완성이 돼서 조립하거나 마무리할 때 그때 라이브로 가는 방법으로, 예, 가려고 합니다. 그냥 라이브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못 알아보겠다라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번에 서울에서 오신 이혜준, 예, 또 집중교육 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예, 이 방법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를 또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주셔서 제가 요번에 한번 이렇게 찍어봅니다. 마음에 드시면 댓글 좀 남겨주시면 앞으로 좀 더 질 좋은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